부르는 거예요? 이게 머리에 머리도 굵고 침이 좀 굵어서 머리에 침이 전부 있어가지고 네. 먹으러 왔다가도 불편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핵동다 해가지고 그런 데입니다. 이 횟대가 제철이 언제예요? 제철이? 곱기순도 11월 12월 뭐 3월 4월은 산란기고 이래가지고 횟대는 찬물을 좋아해서 가장 추운 이맘때만 잡히니까요. 그 값이 그 값이래요. 얼마나 들었는데요? 많이 들었다. 야. 우와! 야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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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넷! 우와! 우와! 신난다! 엉덩이 한 번! 우와! 아, 저기까지 신나네요. 아, 이거 뭡니까? 문어인가요? 이건 뭐 보너스인가요? 이자인가요? 이게 뭐죠? 네, 이게 또 포항하면 또 돌문어잖아요. 돌문어도 네. 오더라고요. 애들이 엄청 커요. 이거 봐요. 팔뚝, 우와, 제 팔뚝 길이 완전 똑같죠? 돌문어도 횟대처럼 바닥 생활을 주로 하니까 같이 잡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어디? 엄마, 아니 근데 엄마, 지금 박경림 씨 문어 한 마리를 못 당해내시는 거예요? 아니 이 포항 문어는 네. 아우 힘이 장사더라고요. 오 그냥 쫙 잘라붙어가지고. 요령 있어요. 요령이 뭐예요? 요령이 등을 찍어 힘껏 당기는데. 아, 우와. 다리를 살짝 힘도 세. 어, 이거 돌문어도 잡혔어요. 보세요. 우와 어떻게? 나 손 어떻게? 닿는 곳마다 달라붙는 바람에 요놈 정말 참 떼내기 힘들었습니다. 같은 문어끼리도 잡아먹는다니까 이렇게 따로 넣지 않으면 안 돼요. 망 안에다 넣는군요. 맞습니다. 어휴, 문어도 뭐 많이 잡힌 것 같고요. 네. 오늘의 주인공 횟대, 횟대기 가득하죠 안에? 그럼요. 문어도 가득하지만요. 오늘의 주인공 횟대도 많이 잡혀서 야. 선장님 소득도 쑥쑥 올라갑니다. 귀한 횟대 구경 많이 하네요. 정말 새해 첫 조업이잖아요. 이게 성공을 하니까 앞으로 계속 잘 될 것 같고 기분이 더 좋습니다. 저도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. 수조를 가득 채우고 나서야 부품 배도 이제 채우는데요. 그러니까 이게 그 귀하디 귀한 횟대기 회. 회를 보니까 생선 살 이 빛깔도 참 곱습니다. 아우 빛깔뿐입니까? 맛은 더 좋습니다. 야물어서 씹는 맛도 있고요. 밥맛이 나서 계속해서 손이 가더라고요. 아버님은 배 타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42년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가 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부자간에 같이 이제 동생하고 같이 다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서일에 형제간에 집사람하고 세 사람 아버님이랑 타셔서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? 좋은 점은 믿고 부부니까 타는 거죠. 여섯 가지 이제 앞으로 오기도 있고 했는데 네. 이거 마시면 또 감사합니다. 네. 아... 박경림 씨도 어느새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. 지금 딸 같기도 하고 그렇죠. 나누니까요 피로는 반이 되고 만선의 기쁨은 배가 되더라고요. 해 뜰 때 시작된 조업은 해가 저물어서야 끝났는데요. 서둘러 돌아갑니다. 오박 하루 종일이에요. 맞습니다. 뱃내 나간 부부를 애타게 기다린 분이 있어서인데요. 횟대를 가장 좋아한다는 팔순의 어머님 때문이에요. 이거 회죠? 회 지금? 아니요. 요로 밥식혜입니다. 아. 밥식혜 들어오셨어요? 예, 예. 이거 밥식혜 말로만 들었는데, 어르신 밥식혜가 도대체 뭐예요? 네, 근데 제사 쉬고, 또 꼬치가리는 거는 우리 묵고, 밥식혜 그거 없이 뭐, 기시락 해야 되겠다. 밥을 안 잡수고 간다고. 여기에서는 최고의 반찬이 밥식혜였던 거예요? 야. 조상님한테 제사 드릴게요. 횟대 밥식혜는 꼬미굿 전통 음식인데요. 꼭 여기에 밀가루를 넣어야 한대요. 그게 또 독특합니다. 밀가루가 들어간다고요? 밀가루를 넣어야 뼈도 맛있게 삭고 예, 저 무도 맛있게 삭고 횟대에 찹쌀 고두밥을 넣고 갖은 양념을 넣어서 발효시키면 되는데요.